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모시고 오늘 장 마감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현상 차장님 금요일 오실 때마다 금요일 돈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 참 제가 많이 여쭤봤었는데 오늘은 좀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아침 시작할 때만 해도 분위기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끝에가 좀 좋아서 다른 날보다는 좀 기분이 그래도 괜찮은 금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금요일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한 50포인트 오른 금요일보다요. 오늘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아침에 저희가 이제 미국장을 봤는데 좀 빠졌었죠. 네. 아니 뭐 저기 그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이제 뭐 차익 실현 물량일 수도 있다라든지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뭐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있었었고 저희가 항상 금요일을 걱정했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네. 주말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국정분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좀 팔아놓고 현금화를 해놓고서 다음 주말을 맞이하자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걱정 때문에 재개월 한 3주 연속 금요일에 다 많이 안 좋게 빠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런데 출근하고 10시 좀 넘어서 저 밑에 어딜 갔어요. 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네. 그 저기 휴대폰을 그 핸드폰을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3프로TV 나오는 거 아시니까 뭐 주식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라고 네. 했더니 오늘 금요일인데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고 10시부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부터. 예.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 금요일 이번 주는 안 좋을 것 같다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늘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하니까 벌써 그 전에 파셨대요. 몇 개를 좀 오늘 오전에 네. 9시도 10시 사이에. 네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 그러는데 좋은 것도 학습 효과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처럼 미리 예단을 하고 오늘도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파는 이런 상황들 자체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조금 그거는 좀 주식 매매하는데 좋은 그 자세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나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고 내가 이미 솔직히 그 지금 주식을 금요일날 9시 10시 사이에 걱정돼서 팔 정도면은 네. 이미 계좌 회복이 안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좌 회복이 됐었다 하면요 네. 추가적인 다른 종목을 틀어야 한다라든지 네. 현금이 있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던졌다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예. 갖고 있는 종목이 어쩌면 좀 불안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막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저희 3프로TV에 합류하신 우리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그래도 시간 조금 늦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염이사님 방송 보시던 분도 지금 여기 많이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염이사님 고생 많으셨겠다. 네네. 마음 고생 이제 그만하시고 숨 좀 좀 돌리시고. 네네네. 네. 일단 오늘 장은 그래서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한 0.17% 코스닥이 0.3% 올랐고 시간상으로 보면 한 11시 네. 10시 반 요 정도 때부터 네.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가 오후 한 2시쯤 살짝 또 코스피 코스닥 좀 안 좋은 것 같더니 다시 좀 오르면서 맞습니다. 시간 순으로는 그렇게 이제 네. 흘렀습니다. 분봉상 그렇고요. 일단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현물은 좀 팔긴 팔았어요. 네. 3,700억 정도 팔아서 끝나긴 했는데 선물을 3,6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현물을 팔고 선물을 매수하는 오늘 그 상황이 좀 나올 때 네.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 투자에서 이제 현물 매수가 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오늘 기간 같은 경우는 7,300억 정도 매수해서 끝난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를 봤을 때 그 금융 투자에서 6,2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많이 샀네요. 엄청 샀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지수가 좀 돌릴 것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네. 지금 정도 수준보다 사는 것보다 아니고 좀 더 많이 사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도 6,300억 정도 그리고 전체 기간에서 봤을 때는 7,300억 정도 매수로 끝난 상황이고요. 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사모, 보험, 은행까지 웬만한 그 기관 투자들의 그 수급 같은 경우는 네. 다 매수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매수로 끝난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개별주 플레이어가 좀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를 했을 것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매도하는 상황이고 매수를 할 때는 다시 시가총액 상위주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크래프톤이든 이런 네.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약했었던 개별주 종목들에 대한 섹터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던 상황. 기관들이 예. 그래서 일단 저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 분들마다 시장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틀릴 텐데 네. 저는 좀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유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전 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돌릴 것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돌리고 그 다음에 중형주 돌리고 그 다음에 개별주 돌리고 이랬는데 기관이 그러니까 그 종목이 그 시장이 살아나는 순서 같은 경우가 근데 최근 한 몇 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별주가 먼저 돌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중형주 대형주를 좀 돌리는 게 좀 저는 눈을 포착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대형주 플레이보다는 중소형주 플레이가 조금 더 마음이 네.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좀 어제 오늘 시장 얘기할 때 그 저희가 그 NC소프트랑 펄어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NC소프트 네. 오늘도 많이 네. 빠졌어요. 네. 일단 오늘도 NC소프트가 종가 기준으로 7% 정도 빠졌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15% 빠졌고 그 이틀 동안 20% 넘게 빠진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몇 조 이상이 증가했던 상황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NC소프트가 20조가 넘었었는데 지금 15조가 안 돼요. 지금. NC가요? 네. 그러니까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실망해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제 오늘은 조금 덜하긴 한데 어제 그 공매도 보시면은 어제 NC소프트가 거래소 1등이었거든요. 거의 890억 정도 그래요? 됐어. 오늘 같은 확인해보고 오늘은 100억대 언더라서 크게 공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일단 공매도도 좀 개인적으로 밉고 네. 근데 어제 기준으로 거래소 공매도 1등이 NC고요. 코스닥 공매도 1등이 펄어비였어요. 펄어비였거든요. 펄어비스 네. 원래 펄어비스는 네. 참 보면 옛날부터 공매도 너무 많더라고요. 펄어비스가 네. 정말 많아요.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항상 곧 시기마다 이제 공매도가 나왔었는데 근데 어제 펄어비스 공매도 한 여기 나올 뻔했는데 사람들은 큰일 난 거죠. 왜냐면은 네. 어제 27% 올라서 끊었거든요. 펄어비스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RPG 게임이든지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보다는 네. 펄어비스가 어제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서 공개한 것 같은 경우는 네. 도깨비라는 메타버스 네. 게임이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저도 이제 장중에 그 공개하고 펄어비스가 한 20%에 쫙 뜨길래 과연 그 영상이 뭔지 봐봤어요. 저도 아침에 봤잖아요. 보셨죠? 퀄리티가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딸이 로블록스를 하거든요. 4살짜리, 3학년짜리가 하는데 로블록스는 솔직히 레고 같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사실 뭐 그래픽 수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떤 뭐 이렇게 뭐 캐릭터가 뭐 진화하고 이런 수준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내년에 좀 그 도깨비가 나와봐서 알겠지만은 네. 일단은 오늘 펄어비스가 1% 정도 올라서 끝나긴 했지만 장중에 10% 이상 올랐었어요. 그러면은 어제 그 공매도를 보고 NC소프트를 공매도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이 났을 거고 펄어비스를 어제 장중에 공매도를 크게 쳤던 세력 혹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크게 어쩌면 쇼커버 강하게 나왔던 상황이었겠죠. 네네. 아침에 13% 솔직히 그렇게 크게 뜰 건 아니었는데 그 뜬 이유도 전 일정 부분 쇼커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게 그 공매도 하는 그 룰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 로스컷이라든지 각 하우스마다 로스컷 룰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상한 수준보다 굉장히 강하게 로스컷이 나왔기 때문에 쇼커버를 통해서 했었다. 아침에 강했던 이유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정은 하는데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검은상 모바일이 중국에 사전 예약이 좀 들어갔다는 뉴스 좀 있긴 있었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은 트렌드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랑 펄어비스 봤을 때는 게임의 어떤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가 좀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지 않나 라는 부분이고 NC부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엄청 슬프죠. 슬프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올랐던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올랐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다 그냥 푹 부러졌기 때문에 뭔가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매매 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신작 발표 직전까지 올라다가 신작 발표해서 빠진 상황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일종의 룰이었는데 그 룰을 깬 거죠. NC소프트가. 오르지도 않았던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은 일단 좀 가슴 아파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근데 많이 올랐네요. 네. 크래프톤은 또 오늘 올라서 끝났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뭐 신작 게임 출시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아직까지 수급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9월 9일 날 아마 네, 이제 맞아요.
이제 그 코스피 200 특례편입 이슈가 좀 나오긴 할 텐데 그때까지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크래프톤이 저 게임 회사 중에는 시총 1위죠? 지금 가장 높습니다. 크래프톤 그다음에 NC인가요? NC 정도 네. NC 정도 되겠죠. 예. 네. 아 근데 크래프톤 아마 그 무슨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어쨌든 게임을 만약에 담을 때는 또 그래도 제 시총 큰 친구를 어쩔 수 없이 담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죠. 일단 뭐 기관들 그 펀드의 전략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순위대로 잡기 때문에 일단 어떤 전략이 좀 더 우월하든 시장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 특징이 최근에 그 알미늄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알미늄.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저도 좀 오늘 교보에서 나온 보고를 좀 보니까는 네. 이사님도 보셨는데 저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봤거든요.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4대 소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동박이랑 알루미늄 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가 그 저기 그 2차 전지 소 그 안에 들어가는 소 그 퍼센트 같은 게 1.8%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네. 최근에 각광을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 상황에서 알루미늄 박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구조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게 일단 한 20페이지 정도 일단 제가 요약을 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그런 좀 그 보고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종목들도 몇 개 나와 있어요. 네.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근데 뭐 주의해야 될 점 같은 시가총액이 한 1,500에서 2,500억 정도 좀 큰 업체는 아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종목들을 좀 돌려본다 표현을 하잖아요. 네. 차트를 툭툭툭 돌려보면서 이제 보는데 며칠 전부터 왜 이렇게 뛰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가 알루미늄 업체들 주목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또 오늘 보고서가 돼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는 수익성 개선이 가장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테마성 이슈보다는 실적 이슈가 지금 시작된다 이런 부분 조금 보긴 봐야 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급등한 부분을 보시지 말고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익성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주말 통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참 주식 이게 보면 참 이게 개인 투자한테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네. 알루미늄 박이 요새 진짜 많이 갔어요. 갔는데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전혀 각광을 못 받았어요. 네.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박이. 사실 이것도 양극재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극재엔 동박 들어가고 네. 이게 양극재 들어가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뭐 경쟁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장의 관심사가 4대 소재하고 이 동박 쪽에만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천대를 받은 거죠. 사실 아, 알루미늄이. 근데 이제 요즘엔 또 오히려 각광을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들이 없더라고요. 이 대장주들이.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다음 주에 MSCI 이제 편입이 있다 보니까 좀 버티는데 네. 나머지는 사실 다 꺾였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찾아보니까 알루미늄 박이 또 보이기도 하고 오늘 또 증권사에서 또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오니까 그게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 이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 가치가 뭐 당장 내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좀 관심을 받아야만 주가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좋은 기업이라면 좀 들고 가시면 결국엔 보상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한 6개월 기다리면 지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저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한 분기 정도 보긴 하거든요. 한 분기? 예, 세 달 정도. 아, 3개월? 예. 근데 그 보면 그 기관들이라든지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시기 같은 경우가 물론 내가 스터디가 굉장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가 진짜로 기다리는 시기가 엄청 힘들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막 달라다니고 있어요. 왜 이런 알루미늄 박도 오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지금 솔직히 이런 얘기는 작년부터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굳이 지금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 작년에 실적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을 찾는 과정. 솔직히 100% 소재 안에서 1.8%라는 부분은 굉장히 작고요. 보고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저기 점유율 자체가 1.8% 2%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 0.2%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 해당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지는 일단 시장을 좀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한 4일? 5일 정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부분이고
요걸 기다리는 거에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코롱인더가 급등을 했거든요. 예. 예.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좀 기다렸던 분들 많아요. 왜냐면은 최근 시장 약할 때 쭉 밀렸었다가 추세 깰 뻔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막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렸던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어코드 쪽 수익성 때문에 기다린 거거든. 아라미드 선물 기다렸는데 실적이 좋아서 기다렸다는데 오늘 오른 이유는 수소입니다. 수소? 예, 수소. 저희 그 코롱인도 같은 경우가 그 MEA라 그래가지고 멤브레인 쪽 그 소재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뭐 핵심 부품이라 얘기를 하는데 수소 연료 그 MEA 쪽 양산이 내년 정도에 임박해 있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솔직히 OCI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네 배인데, 네 배 다섯 배인데.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가 그 포스코케미칼이랑 응급제 소재 사업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상 그 기다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본업 가치를 보고 기다리는데 막상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 같을 경우는 본업이 아닌 다른 성장성 섹터가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장성 섹터가 붙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는 것 같을 경우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붙을지는. 솔직히 그 토호롱인더가 올해 초부터 한 3월까지도 계속 수소 저기 소재 만든다 계속 그 저기 전문님도 나오고 막 해서 기사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안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움직이는 게 뭐 네? 뉴스 보니까 다음 달에 이제 현대차에서 네. 수소 발표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좀 합치된 시기였다가 오늘 이런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신고가에 수익이 딱 직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좀 부담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럼 과연 코롱인더가 실적은 지금 오늘 올해 기준으로 한 8배, 9배 나온다 하더라고요, 퍼가. 그런데 신고가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로 판단하는데, 솔직히 여기 딱 전고점 부분에 딱 부딪혔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코롱인더 갭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쏠지, 안 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솔직히. 이게 지금 요즘 시장의 어려운 점 같아요. 예전같이 시장이 좋고 연속성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다음 주에 바로 쏩니다. 네네. 신고가서 강하게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본업 가치가 아니고 이제 다른 가치가 붙어서 가는 거고 솔직히 다른 가치가 붙는 것 같은 경우 MEA 쪽 실적은 내년에 완공이라 하니까는 내년에 제대로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거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네. 시장의 반응이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진짜 개인 투자분들 진짜 그 뭐 항상 좀 어렵다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매매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차장님 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오늘 보면 이제 갑자기 어제 그제부터가 친환경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 뭐 수소데이 뭐 얘기도 네. 있고 4분기에 정부에서 정책 발표도 예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만약에 고객분들이 이런 섹터를 좀 갖고 계시면 요새 좀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안 좋은 데서 올라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거 단순 기대감이다. 네,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그,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아 이제 시작이니까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또 빠질까 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좀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코롱인더 가지고 계신 모 고객분의 계좌에서 반을 팔았거든요. 아 반을 팔았어요? 네, 반을 팔았는데 네. 판 이유는 그 계좌에 현금이 제로였습니다. 아 현금이 없었어요. 더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현금은 지금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반은 팔았고 네. 팔면서 다른 종목 하나를 같이 팔았습니다. 수익 내면서. 네네네. 지금은 저 항상 저는 드리는 말씀인데 같은 A라는 종목을 가지고도 계좌 컨디션에 따라서 팔 수도 있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있거든요. 네. 뭐 어제도 어떤 분 전화 주셨는데 목적 자금이라 하시더라고요. 아. 예. 목적 자금을 뭐 전세 자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 뒤에 갑자기 쓸 일이 2년 뒤에 2년 뒤에 예, 쓸 일이 예, 있는 돈이다. 그거를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못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목적 자금 같은 경우는 이게 두근거리잖아요. 시한부예요, 시한부. 예. 이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물론 지금 길게 봤을 땐 장 좋다고 보는데 그 이게 항상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게 저희 뭐 제가 아는 뭐 전문가 분들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용 쓰시는 분들한테 항상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주식 만기를 스스로 정하냐고 얘기를 해요. 주식의 만기는 없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만기를 정하거든요. 여유자금만 하면 이제 만기가 없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만기가 없이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네.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계좌별로 좀 다를 수 있고 네. 뭐 컨디션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코롱 인더가 오르면서 네. 이제 오늘 수소 관련주들도 뭐 두산 피어스, SPS 다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좀 기억을 해보면은 이거예요. 여미사님도 기억하실 텐데 작년 2차전이 잘 갈 때 친환경색 다 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움직일 때 작년 9월부터 기억을 해요. 친환경 움직일 때 2차전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랬나요? 예. 작년 9월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월인가 11월 달에 이제 배터리 대회 하면서 2차전이 한번 크게 네, 무너졌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데자뷰가 좀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친환경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차 전지 쪽에 대안으로서 알루미늄 박이 형성이 된 것처럼 지금 뭐 아침에도 제가 방송 보니까는 그 김프로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SDI가 좋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게 이게 수익성 그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퍼라 그러죠. 이게 뭐 목표가 같은 경우 거의 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게 지금 해볼 만한 것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는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되고 트렌드에 맞는 게 친환경 이런 최근에는 DDR5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이 지금 각각 맞는 이유 자체도 그쪽으로 모멘텀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여전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중이고 네. 좀 연장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폴더블 아 폴더블 네. 폴더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난리예요? 진짜 난리 정도가 아니고 진짜. 아 그래요 오늘? 네 난리 난 거. 아 오늘 파인테크닉스라는 내장인지 거기가 장중에 25% 올랐고요. 뭐 하는 회사요? 내장인지. 힌지. 네, 힌지. 예. 아 경첩가식이 접는 거. 네. 파인테크닉스 25% 올랐고 종가로 13%인데 이게 그 모양이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신고가 썼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지금 매매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저는 저번 달에 그 박전무님 얘기하신 거가 기억이 좀 나요. 이게 삼성전자의 동력 잡을 경우가 뭐 디램, 뭐 낸드, 뭐 서버, SSD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리오프닝 리오프닝이 가면서 모바일 쪽에 터질 수 있다 하신 건 좀 계속 이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 그 이사님도 어제인가 그제 제가 방송을 봤는데 이제 그 레포트 자료가 이제 애플 보고 있니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이제 폴더블이 워낙 삼성에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 타 회사들 같은 경우 뭐 중국 업체든 네. 국내 업체든 봤을 때는 이게 되구나 싶어가 다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지금 뭐 내용을 보면은 노트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네. 노트 수요가 넘어갔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폭발적으로 이제 사전 이야기라든지 뭐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어제 아까도 이제 작년 기억 해봤는데 재작년에 그 저희 폴더블 처음 출시돼서 막 날아갈 때 있었어요. 네. 그때 보면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 엄청 안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늘도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지금 현금이 없으면 폴더블 지금 매매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태어나고 있는 폴더블 쪽 그리고 친환경 쪽 이게 오늘의 특징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폴더블이 앞으로 얼마나 더 히트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은 훨씬 더 갈 수도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끝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 그거는 이제 판매량 추이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근데 막상 판매량 추이가 갤럭시 처음처럼 막 터트리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 생산량 자체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몇 천만 대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자체가 이제 내년을 기대할 수 있고 내후년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 2, 3, 아 지금 이제 3까지 나왔으니까 4, 5 시리즈로 쭉 만약에 있고, 간다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작은 업체들 수익성이 안 좋았었던 휴대폰 부품주들이죠. 그런 네. 같은 경우는 중국향이 꽤 있었어요. 그 오퍼런이 비보 같은 그쪽 거의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업체들도 만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가 가장 강력한 시기가 적자 혹자로 돌 시기 때 굉장히 강력하게 돌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기 자체가 만약에
그 폴더블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힘들어했었던 그 종목들 자체가 살아날 수 있다 아니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조금 고무적으로 오늘 좀 파인텍스 오르는 걸 좀 쳐다봤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폴더블 관련해서도 오늘 시장이 뜨겁게 좀 반응을 했다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고요. 이 뒤로 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보세요. 많이 까지죠. 시장 이제 보면서 오늘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오늘 사실 시장은 아침에 좀 안 좋았잖아요, 출발이. 근데 분위기나 온갖 이게 흘러가는 거 보면 수급 보고 삼성전자 빠지고 이런 거 보면 사실 오늘 지수가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날인데 빨간색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차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좀 지수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번 주에 반등 나오고 사실 오늘 같은 날 진짜 약한 시장이 무너졌을 텐데 버텨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바닥은 쳤다고 보세요? 왜냐면 지금 이게 저도 오늘 오전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녁에 너무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끝나고 나서는 좀 안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아 이러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져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좀 필드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장 살아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살아납니다. 종목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단들이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체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보고 항상 시장을 예측하는 네. 이 정도 분위기 좋다 생각하고요. 좀 이게 오후에 저도 좀 한다는 개인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네. 통화해 보면 야 장 많이 살아났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다음 주에 이제 이제 뭐 주말 사이에 이제 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네. 좀 있을 거고 그 끝나면 이제 모멘 그 악재 모멘텀 소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은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거죠. 네네. 네, 박현상 차장님과의 시간은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요즘에 박선수 TV라는 또 채널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더 박현상 차장님 오래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박선수 TV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